안녕하세요. 이경식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개혁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36절 말씀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은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The Lord will judge his people and have compassion on his servants when he sees their strength is gone and no one is left slave or free.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종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들의 무력함 그리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고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He will say, Now where are their gods? The rock they took refuge in. Refuge 하면은 피난처, 피신처,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주는 곳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낼 곳이 되어주는 보호시설, 쉼터도 의미를 합니다. 레피지. 그래서 하나님을 레피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The rock they took refuge in. 그 돌들 안으로, 그 반석으로 안으로 in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The guards who ate the fat of their sacrifice and drank the wine of their drink offerings. Let them rise up to help you. Let them give you shelter. Rise 하면은 수량, 수준 등의 증가, 임금 인상, 성공, 출세, 발음, 성공, 일어나다. Let them rise up to help you. Rise는 또한 성공하고 출세하게 만들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재물의 기름을 먹던 그 나눠주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rise up 일어나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See, now that I myself am he, there is no God beside me. I put to death and I bring to life. I have wounded and I will heal, and no one can deliver out of my hand.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는 wounded and I will heal. 상처를 내고 중상을 입히게도 하며 고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put to death and I bring to life.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그런 신의 능력에는 이런 죽고 살리고 그리고 상처 입히고 그리고 병들게도 하고 또한 힐링, 고쳐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I lift my hand to heaven and declare, as surely as I live forever. 오직 영원히 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건 역시도 정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잠시도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우러러며 주님만을 의지하야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